자, 점수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. 몇 점? 98점? 잠깐만요. 98점? 008점이에요. 빨리 계산해주세요. 소수점 대결인데 누가 잠깐만. 이겼어요? 앞에 왕자에 앉으셨던 분도 지금 98점이거든요. 그렇죠. 자, 일단은 점수 차는 몇 점 차죠? 0.036 차이에요, 여러분. 자, 누가 승리했죠? 김규민님이었습니다. 와. 이야, 박빙이네요. 아깝네요. 네. 아니, 점수 몇 점 예상하셨어요? 저는 솔직히 한 80점 예상했습니다. 생각보다 예?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네. 아,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? 네, 네. 저 노래방 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아, 너무 잘 불렀어요. 아까워요, 너무. 아, 네. 지금 예. 형님 얼굴이 다행이다. 내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니,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. 안녕하세요. 사천에서 온 36살 최대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아까 그분이 셔츠 갈아입고 온 거 아니에요? 네, 아닙니다. 같은 네. 아, 다른 사람입니다. 네. 예. 키가 좀 더 작아요, 형인데. 자, 일단은 동생이 일단은 점수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까 표정이 조금 네,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열심히 해서 좀 복수를 그럼 전력, 지금 이게 전력전을 네. 혹시 두 분이 사실 네. 두 분 다 실력자신데 네. 듀엣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동생을 먼저 내보낸 이유는 형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예, 예, 아 형이라서 예, 양보도 예, 하면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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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동생이 만약에 100점에 앉아있다면 안 했을 거고 그건 또 모릅니다. 아 그건 또 모릅니까? 네. 아, 동생은 동생대로 예. 장가갔고 난 예, 나대로 갔으니 가정이 서로 있으니까 예, 그렇죠. 예. 그렇죠. 살림의 오, 보탬이 되고자 예.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온 우리 쌍둥이 형 자 네. 과연 선곡은요?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잘한다 유전자는 못 속인다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네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때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. 자 과연
높은 점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? 자, 과연 99점? 잠시만요. 아까 동생분도 똑같은 점수였어요. 자, 98. 지금 비슷한 008. 점수인데 아니, 빨리 제 기억해요. 동생분도 008점이었어요. 008이에요? 지금 소수점까지 쌍둥이가 똑같아요, 점수가. 그래서 졌어요. 자, 여러분. 졌지만 정말 잘 싸웠지만 우리 쌍둥이끼리 동점이 나왔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경우가 있나요? 근데 어떻게 98.008이 나와요? 와, 이거 소주점까지 똑같이 나왔어. 이 쌍둥이가 뭐가 있나요? 뭐 에너지가 있어요?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. 예. 이때는 좀 안 통했어야 했는데. 제가 볼 때는 통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안 통해서야 더 올라갔었는데. 존재는 안 통해서 했는데.